이어서 울산에서 전해드립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는 휴가철을 맞은 울주군 진화 해변이 새롭게 변신했습니다. 명선도에선 신비로운 야간 조명이 생겼고 해수욕장에는 피서객들을 위한 다양한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윤주훈 기자입니다. 진화 해변 앞바다를 양쪽으로 가로지르는 길이 생겨 이제는 걸어서도 갈 수 있는 명선도입니다. 어둠이 내려앉자 영화 아바타의 현장 같은 신비스런 장면이 연출됩니다. 산책로를 걷다 보면 조명으로 만들어진 호랑이와 바다거북, 사슴을 만날 수 있고 화려한 조명으로 나무는 나무대로, 해변은 해변대로 미지의 세계를 보여줍니다. 명선도 야간 조명이 운영된 후에는 야간에도 진화해수욕장을 찾아주는 관광객이 증가하게 되었는데 이제 명선도 조명 사업이 야간 명소화로 거듭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3년 만에 마스크 없이 피서객을 맞이하는 진화해수욕장은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샤워시설과 파라솔은 물론 구명조끼와 튜브를 무료로 빌려주고 셔틀버스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진화해수욕장 가면 파라솔이랑 뭐 샤워장이랑 그다음에 구명조끼 다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고 제가 인터넷에서 보고 와서요. 그래서 이용하는데 너무 좋고. 이렇게 피서객을 위해 변신한 진화해수욕장은 지난달 1일 개장 이후 9만여 명이 찾았습니다. 명선도 방문객까지 합치면 지난해보다 80% 이상 늘어났습니다. 낮에는 물놀이를, 밤에는 신비한 조명을 즐길 수 있는 진화해변이 관광객들의 발길을 끌고 있습니다. UBC 뉴스 윤중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편사옥입니다.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 이벤트를 보고 싶으시면 화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저희 SBS 앱을 다운로드 하시면 속보 알림도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항상 저희 SBS 뉴스를 시청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